안녕하세요. 여행생활 송영길입니다. 저는 지금 안산시 대부도에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, 대부도 하면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이 뭐죠? 맞습니다. 바로 칼국수죠.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통 생각하는 게 바지락 칼국수 아니면 뭐 해물 칼국수 요 정도인데 여기에 정말 이색 칼국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바로 여기입니다. 이길 어탕 칼국수입니다. 와. 아니, 대부도가 워낙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까 자주 오는 곳인데 아, 여기 올 때마다 칼국수 항상 맛봤지만 그 어탕 칼국수라는 거 지금 처음 봤거든요. 근데 느낌이 왠지 어탕하니까 뭔가 얼큰할 것 같기도 하고 생선이 통째로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. 과연 어떤 건지 처음 보는 거니까 제가 비주얼이 어떤지 맛은 어떤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네, 제 생애 최초로 어탕 칼국수를 지금 영접했습니다. 여러분, 이 어탕 칼국수가요 이 생 우럭으로 매운탕 육수를 낸 다음에 만든 겁니다. 안에 우럭이 들어있진 않아요. 근데 생 우럭만 사용해가지고 아주 깔끔한 육수를 내가지고 이거 만들었는데 대신에 여기에 새우, 홍합, 가리비, 그다음 바지락 이런 각종 해산물이랑 신선한 채소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, 국물 맛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이 어탕 칼국수는요 이 집이 원조고 여기밖에 없습니다. 전국 어딜 가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어탕 칼국수거든요.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은 국물이 너무 기대돼요. 생우럭으로 그 육수를 냈고 또 각종 해산물과 채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물 먼저 한번 살짝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향기 너무 좋네요. 냄새만 맡았는데 벌써 해장되는 느낌. 시원합니다. 너무 시원합니다. 이 색깔을 보시면은 약간 완전 빨갛고 그런 매운탕보다는 약간 맑은 느낌이 있거든요.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하고 이 생우럭 그리고 해산물 채소에 그 육즙이 어우러져 가지고 어우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먹자마자 해장되는 그런 느낌. 이거 먹는 방법은 해산물 먼저 먹다가 칼국수 넣어서 끓여 먹는 건데 아 맛있게 먹는 법 여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선택하는 방법이 이 낙지입니다. 낙지를 지금 낙지는 아직 넣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어휴, 엄청 크다. 낙지살을 추가해서 먹으면은 이 훨씬 더 고퀄리티의 맛있는 어탕국수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. 일단은 칼국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해산물 먼저 건져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, 이 낙지 이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
너무 좋네요. 이게 여럿이었으면 이거 잘라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리 하나씩 통째로 그냥. 이게 빨판 사이에 육수가 딱 배어들어가지고 씹을 때 육수가 같이 씹히면서 너무 맛있는데 그 낙지 속살을 씹을 때는 아, 요 자체가 가진 그 달큰한 신선한 낙지의 맛 있잖아. 그 자체의 맛 그 느껴지면서 너무 좋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와, 근데 낙지가 이렇게 익어서 쪼그라든 게 이 정도 굵기면은 진짜 큰 겁니다, 여러분. 오. 이번엔 칼국수. 이게 원래 어탕 칼국수잖아요. 해산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해물탕 먹는다고 잠깐 착각했는데 어탕 칼국수입니다. 지금 칼국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게 사장님이 또 직접 만든 손칼국수라서 아, 이 거친 표면 엄청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.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야, 아하. 이게 확실히 밥이나 면 이런 게 들어가면 국물 맛이 또 달라지거든요. 지금도 국물이 딱 그 느낌이에요. 그 매운탕과 해물탕의 그 중간 어디쯤인데, 근데 그 포지션을 애매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야, 여기도 있다, 이 지점이 있다, 딱 그 자랑하는 그런 맛입니다. 이번에 칼국수 익는 동안에 또 여기 또 인기 메뉴입니다. 해물파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사실 이거 젓가락으로 찢어서 먹는 게 제맛이잖아요. 와, 젓가락 대자마자 큰 새우가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 버리네. 보세요, 이 두툼함, 그 각종 해산물. 양념 간장에 살짝 찍어서 와, 어떤 파 향과 해산물의 어우러진 정말 맛있는 해물파전이에요. 그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씹는 맛도 있고 입에 넣었을 때 포만감이 장난 아니거든요. 근데 왜 해물파전 인기가 많냐? 여기는 2인 이상 막걸리 주문 시 쌀 막걸리가 무한 리필이라고 합니다. 와, 대박 아닙니까, 여러분? 이게 쌀 막걸리도 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사장님 어디서 양조에서 직접 공수를 해온 아주 고퀄리티의 그런 막걸리를 2인 이상 시 무한 리필로 즐길 수가 있답니다. 대박이죠. 와, 그냥 막걸리랑 파전만 먹으러 와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대부도 왔으면 칼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만날 수 있는 여탕 칼국수. 지금 면이 익고 있는데 기대가 엄청 많이 됩니다. 아, 제가 먹고 있는 건 이 여탕 칼국수인데 여러분 메뉴판을 보시면 바지락 칼국수, 백합 칼국수, 그다음 생우럭 매운탕도 있습니다. 이게 대표 메뉴인데 이 네 가지가 다 골고루 잘 나간다고 합니다. 지금은 벌써 백합 칼국수도 끝났대요.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고, 그러니까 사장님이 원조로 만들고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이 어탕 칼국수지만 어쨌든 기본 요리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바지락 백합 칼국수도 그렇고 생우럭 매운탕도 엄청 잘 나간다고 합니다. 거기다가 또 막걸리 무한리필 딱 본 순간 이 파전 안 시킬 수 없죠. 이 파전도 그래서 더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. 제가 배가 여유만 되면은 다른 것도 다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. 예. 하나당 먹어볼까? 여러분, 칼국수가 다 익었습니다. 아, 손칼국수라서 기대가 됩니다.
칼국수를 건져내고 칼국수만 먹으면 씹는 맛이 아쉽죠? 오, 이 낙지 다리. 크, 야, 다리 하나가 한 40cm 되는 것 같아. 와. 확실히 칼국수를 넣었더니 국물이 뭔가 좀 더 진해지고 눅진해진 느낌이 있어요. 이게 또 칼국수를 먹는 또 묘미죠. 정말 맛있는 한 젓가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와. 와. 면도 진짜 쫄깃쫄깃하고 육수를 잔뜩 먹은 면과 이 달달하고 굵은 이 낙지다리를 같이 씹으니까 와. 너무 좋습니다. 근데 그냥 기본도 맛있는데 낙지사리는 꼭 추가하길 강추드립니다. 네, 여러분 여기 지금 굉장히 인테리어 깔끔하거든요. 여기 테이블 수는 18테이블 정도 되고요. 주차장은 그냥 18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각자 차 한 대씩 갖고 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주차장은 엄청 여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언제든지 바람 쐬러 대부대에 오시면은 여기 들리시면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영업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. 라스트 오더는 7시 반인 거 네, 유념하시고 너무 늦게 와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7시 반 전에 오셔가지고 저녁 때 먹든 뭐 아침 점심 때 먹든 뭐 언제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칼국수까지 다 건져 먹고 해물까지 다 건져 먹잖아요. 그러면은 마지막에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또 다른 또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별미가 된다고 하니까 오신 분들 여럿이 오셔가지고 밥도 비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근데 칼국수만 먹어도 네 여러분 제가 이게 어탕 칼국수여서 어탕 칼국수라는 음식 자체를 처음 먹어봤는데 아 여기는 이걸 먹기 위해서 정말 올만한 그런 곳입니다. 흔하지가 않잖아요. 대부도 오면은 칼국수가 많아요. 뭐 바지락 칼국수, 해물 칼국수 이런 거 많은데 그 어느 지역에 가면은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런 로컬 푸드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정말 만족감도 있고 되게 유니크한 느낌 받잖아요. 바로 이 어탕 칼국수가 그렇습니다. 일단 생우럭으로 낸 육수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각종 채소와 뭐 새우, 바지락, 가리비 이런 각종 해산물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데다가 낙지살이 하나 딱 넣고 맛있게 건져 먹다가 든든하게 직접 만든 손칼국수로 탁 넣어서 먹으니까 정말 죽여줍니다. 저는 혼자 먹다 보니까 밥은 못 말아 먹었는데 여럿이 오시면은 밥까지 말아 드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특별한 쌀막걸리가 또 무한리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해물파전 바로 고 하면 되겠죠. 뭐 주차장도 여유 있고 이 유니크한 육수 그 다음에 이런 신선한 해산물의 맛 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백견이 불여일식입니다. 대부대에 오셔가지고 남들도 먹는 거 흔한 거 드시지 마시고 정말 맛있으면서 여러 가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 이기의 어탕 칼국수 오셔서 어탕 칼국수 드시고 대부도 여행 장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